닭교당님, 네? 네, 오늘 뭘 또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셨어요? 벌려놓다니요. 우리 오늘 추석이잖아요.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전이나 부쳐 먹으려고요. 아, 전? 응. 오늘 무슨 전 하실 건데요, 그럼? 여기 보면 부추랑 김치랑 야채도 있죠. 오징어랑 해물 김치 부추전. 해물 김치 부추전? 응. 네. 이거랑 그리고 네. 달라는 게 많은 버섯전. 네. 자, 빨리 시작하시죠. 네,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네. 뭐 들어간 건가요? 이거 호박이랑 애호박. 애호박 있잖아요. 여기 밑에 집에 건너집에 아저씨가 주신 거, 가진 거, 그리고 양파. 네. 그리고 요 버섯 아까 자르고 남은 꼬다리 조금 넣었고, 네. 이제 요거 오징어 넣을 거예요. 오징어 네. 넣고 김치 넣고 김치 쫑쫑 썰어서 김치까지. 우리 이거 김치 넣어야 안 느끼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김치를 좋아하니까. 이게 일부러 김치랑 오징어 물이 있어가지고 간간하게 했어요. 반죽을 약간 익반죽으로 했어요. 익반죽은 뜨거운 물로 한 게 익반죽 아니에요? 나 말하고 잠깐 아차 싶었네. 아니 익반죽 말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된 반죽? 그쵸. 반죽을 좀 되게 했다고. 아, 되게 했어요. 약간 여기에서 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죽을 약간 얇게 했어요. 우리는 두꺼운 거 싫어하잖아. 이제 이거 부침 담당은 우리 달람님이 해주실 거죠. 뭐가 많이 남았는데 시루가? 응? 아 맞다. 겁나 큰 게 하나 눈에 띈 게 남았는데. 뭔가 약간 허전하다 했다. 부추. 아 내가 이거 양이 너무 많은 먹었어. 거 아닙니까? 아니 부추 양을 많이 해야 맛있어요. 반죽물이 조금 작은 거 같을 때는 부침가루 더 넣고 물 조금 더 넣고 조물조물 하면 돼. 알겠습니다. 달람님 이제 붙여주세요. 네. 아 참. 이거 이장님이 주신 거. 응. 빨리 광고해드려야지. 아 이장님이 저희 집에 있는데 신이 또 차로. 맞아. 네. 아니 이런 거 주는 이장님 난 처음 들었는데. 네. 맞지? 이장님이 손수 저희한테 명절이라고 식용유를.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트. 네, 세트 선물 세트로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여러분들 그 가끔 매체에서 보시면 뭐 귀농 텃세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뉴스에 나올 만큼 희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막상 좋은 이장님분들이나 좋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시골에 오시면 인심도 넉넉하고 저희 지금 호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음에 호박 튀김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죠? 맞아, 단호박 튀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기름을 넉넉히 두르셔야 돼요. 넉넉히. 전 하실 때 기름을 넉넉하게 넣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약간 튀김보다 조금 작게? 튀김은 튀김이잖아요. 전이고. 아 이것도 튀김처럼 이렇게 떠뜨려 봐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해본 거예요. 아. 근데 열이 받았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떡지니까 튀김이. 지글지글 소리 너무 좋은데? 오. 근데 우리 원래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뒤집잖아요. 네. 후라이팬 때. 네. 근데 이 그릴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해도 잘 뒤집어질까? 아니요.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밑에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집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 처음 해봅니다. 오케이. 해성이 버섯은 방법이 좀 있어요. 여기 부침가루거든요, 안에? 부침가루를 비닐봉지에 넣고 버섯을 안에 넣어봐요. 하나씩 하기가 귀찮으니까. 맞아. 편리하네. 내가 약간 귀찮이 좀 짜여서.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끝. 이렇게 해서 계란 풀고 계란물에다가 부치면 끝. 네, 계란 풀어서 주세요. 같이 구워드릴게요. 네. 진순이. 네 거 없다, 진순아. 버섯을 탈탈 털어서 계란물에 묻혀갖고 듬뿍. 이렇게 팬에다.
완성이요. 이거 달람님이 직접 붙인 거예요. 엄청 맛있겠죠? 네. 비주얼이 예술이야. 자, 이제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오, 이거 밀키스 색깔인데? 고생했어요, 붙이려고. 네, 짠! 짠. 바삭바삭하죠? 기름을 많이 넣고 굽고야 바삭바삭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 점. 기가 막히다. 진수. 진수 미안. 진수 안 돼, 이건. 안 돼, 앉지 마. 앉지 마, 이건 못 줘. 안 돼, 간대 있어서. 너 아까 뒤지고 먹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달신님들한테 인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